본격 여름 더위에 다들 건강하신지요? 오늘은 애들이 점심 먹고 빙수를 먹고 푸다 해서 설빙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퐁스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죠? 오늘은 제가 더워서 빙수를 한 그릇 하러 온 식구들과 설빙 다녀왔습니다. 설빙 다녀왔는데 더워서 저도 빙수를 먹지만 여러분도 빙수 한 그릇 환민이나 우리 대접하고 싶어 영상 올립니다. 이번 영상 허접하더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도 덥고 오늘도 비도 오고 하니까 일이 한 편 올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곳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챙기시고 이 여름 잘 나도록 다들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해봅시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설빙 신천점입니다. 다른 지점은 주차 불편해 주차하기 위해 이리 왔습니다. 이곳 분위기는 비와서 그런가 손님도 없고 차분한 게 참 좋습니다. 실내뿐 아니라 베란다 같은 공간에도 자리 있는 게 분위기는 좋습니다. 날이 맑은 날이면 바깥에서 먹어도 좋겠습니다. 요게 애플 망고 치즈 설빙입니다. 맛있습니다. 우리 클 땐 이런 빙수는 없었답니다. 그땐 팥빙수가 짱이었습니다. 따라온 물티슈가 귀엽네요. 또 하나 설빙 주문한 상태라 몇 숟갈만 먹고 애들 먹으라 하고 실내 잠시 담아봅니다. 크진 않지만 질서정연한 배치랑 깔끔한 실내 분위기라 가족 단위나 연인 데이트로 괜찮은 장소 같습니다. 잠시 둘러보고 오니 요놈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메론 설빙입니다. 애플 망고 설빙 순식하고 한 그릇 더 먹습니다. 다섯 개 달라붙으니 금방입니다. 두 그릇에 28,200원 빠집니다. 빙수 한 그릇에 한 4,000원 정도 하나 했더니 제가 촌 사람이었습니다. 이리 물가 모른다 파박만. 근데 빙수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물론 만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싼 게 8,900원입니다. 혹시나 해서 방문하실 분 위해 출구는 올롱길로 다시 가시면 되시고 화장실은 비상구 밖으로 한참 꼬불길 가야 한답니다.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 잠시나마 시원함 줄여 빙수를 이야기했는데 영상으로라도 시원함 조금 더 드리고파 파도치는 바다 모습 보여드립니다. 예전에 찍었던 충청 드림 선당 인근 바다 모습입니다. 시원한 파도에 더위 조금 식히시면 좋겠습니다. 여긴 감방 근처 송대발 등대에서 바라보고 바다 모습. 시원한 바다에 휘황하는 듯한 바다 풍경 조금 올려봤습니다. 그럼 더운 여름 더위 같은 걸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